완전 똑바로 가는데? 뭐야? 이거면 올해 드라이브 끝이다. 장타자 김대현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에픽을 잘해보자. 저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죠? 이게 에픽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윙 스피드 낼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느 코스를 가든 드라이버를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에픽 가지고 시합에 나간다면 어느 좁은 코스에서도 편하게 코스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에픽인 것 같아요. 미스를 친 거에 비해 물정하게 비슷하게 나가는 느낌이어서 시합 때도 이거를 잘 이용해서 톤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드도 똑같이 과정성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드라이브랑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죠? 완전 똑바로 가는데? 뭐야? 헤드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멀리 나와. 드로우가 잘 걸려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잘 나오니까 믿고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드도 좋다. 캘러웨이 우드 맛집이네. 저는 에픽이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우승도 에픽으로 하고 이제 에픽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도 좋은 기억 살려서 우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헤드프레임이 4개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편한 것 같아요. 탄도도 그렇고 거리도 거리지만 일단 방향성이 되게 좋아요. 믿음의 에픽이죠. 그럼 올해는 에픽을 잘해보자.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장타자 김대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거면 올해 드라이브 끝이다.